솔로몬은 1,000번째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순히 예배라고 하는 행동, 형식만 갖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솔로몬 왕의 온 마음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가득히 담긴 이 예배를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한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라고 물으셨고, 솔로몬은 하나님 저는 다 없어도 되니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하고 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답변도 무척이나 마음에 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듣는 마음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성경에는 판단하는, 분별하는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시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 답변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덤으로 다른 것을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내게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이 질문,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답을 하는 이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